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격자 게이지 이론 연구실 이원종 교수입니다. 스페이스 타임, 그러니까 시공간이죠. 시공간이 이렇게 컨티뉴어스 할 경우에는 자유도가 무한대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프로그램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격자 게이지로는 스페이스 타임을 유한하게 쪼개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이 유한해지니까 개수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프로그램에 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게 가능해지고 나중에 계산이 끝난 다음에는 격자 간의 간격을 0으로 보내면 컨티뉴엄 우리가 원하는 그 시공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공간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연의 강력 현상은 기존에 우리가 손으로 푸는 이런 해석적인 방법이 불가능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격자 게이지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컴퓨터에서 풀수 있게끔 해주는 이론입니다. 저는 서울대학부 격자 게이지 이론 연구단의 박사 수료생 최재돈이라고 합니다. 저는 같은 연구단의 박사 수료를 한 좌승엽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에서 보통 이제 이론 물리가 있고 실험 물리가 있는데, 이제 이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거나 그런 거를 이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측정을 해서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값이 측정이 되는지,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제 일치하는지를 보고 저희가 이제 이론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를 가늠하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약간 이론 물리 중에서는 이론 물리에서 나오는 값들을 이제 그냥 손으로 계산을 못하니까 저희는 그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컴퓨터로 그래서 이론 값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험 값과 일치를 하면은 이제 이론이 맞다. 만약에 이제 일치 안 하면은 이론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표준 모형이 그냥 대충 보기에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어떤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실험적으로는 엡실론 K 파라메타가 정밀하게 측정이 돼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계산이 되어 있지만, 우리 연구실에서는 자, 나는 표준 모형을 엄밀하게 이 모델에 적용을 했다. 표준 모형을 엄밀하게 써서 계산을 했다. 라고 해서 이론치를 계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론치의 오차에 5 시그마 이상,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5배 이상 이론치와 실험치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저도 이제 그 VCB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메존이라는 입자가 있는데 그 메존의 어떤 붕괴 상수라든지 아니면 뭐 폼팩터라고 부르는 그런 숫자들을 계산하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친구들이 뭐 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냥 우주의 신비를 연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전문 용어를 얘기할 관심 수밖에 있니? 막 없어요.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슈퍼컴퓨터를 직접 지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양산하는 어떤 뭐 CPU라든지 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카드를 이제 직접 다 이제 주문을 해서 만들어서 운영체제도 깔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구동을 하고 있는데 선배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이제 안 가려고 병특을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병특이 됐는데 컴퓨터를 짓다 보니까 이제 2년이 흘렀다 이런 종류의 전설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또는 이제 제돈 씨는 이제 이미 지어진 걸잘 쓰고 있어갖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선배는 뭐 물론 이제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컴퓨터와 물리를 둘다 엄청 잘하셔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연구소에서 저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컴퓨터 이름이 다뭐 길갈, 이사야, 에즈겔, 데이비드 모세 교수님이 제이슨 교수님 센스 여러분들은 권한 없으신 거죠? 전혀 없어요. 연구실의 가장 큰 장점은 회식이 없다.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자유롭게 존중해 주는 분위기라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겠죠. 단점 말해 보시죠. 단점이요? 네. 우리 교수님이 성격이 좀 불같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 교수님께서 들으시면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할 말은 해야겠어요. 근데 성격이 불같으신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거는 한 사람의 인디펜던트한 리서처가 된다는 것이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연구 내용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질수 있지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우리 연구실 안에서는 당연히 교수님께서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커버는 쳐주시긴 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버릇이 잘못 들면 이렇게 박사를 받아봐야 우리가 한 사람의 인디펜던트한 놀이바나 그런 리서처로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장점 말하고 있는 건가요? 장점 말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뭐, 갑자기 장점으로 바뀌었는데 예.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처음에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을 갔다가 코스웍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를 하게 되는데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놀만 크리스트 교수님을 만났고 또 티딜리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아, 앞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야가 점점 더 유망해질 거다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긴 해요. 왜냐하면 프로톤의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헤드론이라는 입자들의 질량을 대부분 다 계산을 직접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의 디케이 같은 것도 다 계산할 수 있다. 이래서 처음에는 약간 호기심이었고 근데 나중에는 점점 자세히 알다 보니까 어려운 건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걸 계산을 해서 실험 결과와 맞춰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